그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뭐 한 예를 들어 2천? 예를 들어 2천이다. 뭐 저한테 재산을 숨기시는 것 같은데. 에? 제가 속아서 2천이라고 하고 그러면 2천이면 이제 이혼 안 하신 게 낫지 않아요? 이 정도 속이실 거면. 아니 재산 분할을 엄청 하기 싫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 결혼이 파탄됐다라고 해서 인정이 된다면 그거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는 있어요. 아 위자료. 네, 별도로. 네. 만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삼자랑 같이 연관이 돼 있다면 네, 네. 어떻게 돼요? 같이 청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때 지금 삼자로 생각하시는 거는 장모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4일째인 캠프 생활인데 어떠셨어요? 이게 이혼을 못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같다. 이혼을 못하게 네, 만드는 프로라고요? 네, 그런 게 약간 느껴졌고 그래도 그 저는 아주 단호하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이혼하고 해. 근데 만약 이제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정리해야 되는 게 있긴 있잖아요. 해야만 되는 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재산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아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일단 친권하고 양육권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재산 분할은 이혼 끝나고 나서 이후에 하셔도 돼. 네, 2년 이내 하면 돼. 네네네. 알아보셨었어요. 어디서 자꾸 그런 걸. 와 진짜 이혼을 많이 고려한 게 느껴지죠. 일단 남편분이 우리한테 친권 양육권을 원만하게 넘겨준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서 양육비를 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협의이혼 신청할 때 정한 금액이 50만 원이었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양육비 산정 기준표 있잖아요. 여기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80에서 90만 원은 남편한테 양육비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표를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보긴 했는데 근데 왜 50만 원 정도? 이 표 보셨는데 왜 50만 원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걸 제가 좀 더 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네. 그 이상 안 준다고 하니까 네. 그냥 남편이 주는 만큼만 받을 수 있는가 보구나 하고 50만 원 하신 거예요. 그때 급하게 막 급하게 한다고. 하니까. 네. 아니 이런 건 이렇게 수용하면서 왜 다단계 안 해달라는 얘기는 수용을 안 하는 거야. 받을 건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건 남편분이 난 절대 안 줄 거야 라고 해도 이혼 소송으로 가서 판결 나면 무조건 이 정도 금액은 나온다는 거예요. 주기 싫어요 그냥. 주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겠는데 이제 어떤 사유가 있어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되는 게 법적입니다. 그거를 다르게 누군가 얘기했다고 그게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재산 분할.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분에 대한 재산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근데 공동 기여를 할 재산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애 키우고 집안일 했으니까 그게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독박육아였는데. 본인 재산이 채무를 뺀 적극 재산으로서 어느 정도가 있느냐 이게 일단 나와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뭐 한 예를 들어 2천? 예를 들어 2천이다. 뭐 저한테 재산을 숨기시는 것 같은데. 에? 제가 속아서 2천이라고 하고 그러면 2천이면 이제 이혼 안 하신 게 낫지 않아요? 이 정도 속이실 거면. 아니 재산 분할을 엄청 하기 싫으신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재산이 뭔가 나중에 발견된다 그럼 나중에 재산 분할 해주셔야 돼요. 꽁꽁 잘 숨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든 사업 다시 할 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내 자산이랑 다 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소송 들어올까 봐. 빌라가 3억 5천짜리 하나랑 2억 5천짜리가 하나 있대요. 제한적으로라도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남편분이 한 2억 정도 있는 거였거든요, 자산이. 많이 10%를 큰 얘기하셨어요. 2억인데 우리가 결혼 생활이 한 3년이고 자녀가 하나 있으니까요. 보통 3년이면 혼인 기간이 엄청 짧은 거여서요. 솔직히 5% 내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지지고 볶고 같이 살았고 내가 독박 육아도 했고 지금 아이도 내가 이혼한 이후에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으로 보면은 내가 키울 거잖아요. 그러면 10%도 한번 이야기해 봄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2억에 10%면 2천이잖아요. 2천 이상으로 재산 분할은 얘기를 해가지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은 확 오잖아요. 돈 문제. 완전 현실인 거죠 이제. 아내가 하는 게 불법일 시에는
위자료를 재산분할이나 뭐 만약에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결혼이 파탄됐다라고 해서 인정이 된다면 그거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는 있어요. 아, 위자료. 어, 별도로. 예. 만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3자랑 같이 연관이 돼 있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청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때 지금 3자로 생각하시는 거는 장모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분이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책임이 있다라고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로 쌓인 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걸 조금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런데 만약에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건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내가 이거를 쭉 유지하고 하는 게 나의 가정과 나의 현실적인 상황과 잘 맞는지를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혼이라는 거는 그냥 헤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겨야 되고 나한테 유리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승부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이 상황이 되면 이때 진짜 생각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야 마지막 날 이 변호사 상담이 새로운 변화의 키가 된 것 같은데요. 맞아. 마지막 법정까지 예측이 안 돼요. 안 돼요. 저 잘 모르겠어요. 더 정신이 혼미해요. 나는 변호사랑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뭘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할 길 가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 내가 단칼에 이렇게 딱 끊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너한테 그런 과정을 경험하기 쉽지도 않아. 너는 왜 그 과정을 경험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혜 씨를 아껴요. 너는 왜 그 과정을 경험해보려고 하는 거야? 나도 그거 다 얘기, 생각을 해본 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센터 몇 번 가냐? 나?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나는 거기 가는 거 싫어. 너 거기 가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오질 않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제가 거기 교육하는 데 가봤는데 네. 아주 불건전하게 세뇌교육만 시켜요. 어느 남편이 그런 세뇌교육 받는데 좋아하겠어요? 다녀오셨군요, 이미 다. 그러니까 뭐 경석 씨의 상상은 아니고 실제로 갔다 와서 느낀 점이었던 거예요. 다 확인을 하셨어요? 자꾸 본인 생각만 하지 마. 아까 그게 내 생각이라고 얘기하잖아. 너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응?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면 그거 뭐 해야지. 하는데 나랑 진짜로 해야지. 그래. 나는 그게 맞다고 봐. 너는 진짜라고 하고 나는 가짜라고 그러고 그거 뭘 어떻게 해. 서장훈 소장님 왔을 때 그 영재 씨가 했던 얘기 있잖아. 너한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오지. 그랬잖아. 내가 너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야. 제정신 아닌 것 같아. 내가 거기 완전히 무슨 그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가장 걱정되는 게 너라는 집에 가고 싶어 진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너도 안 들으려고 하잖아. 아 듣고 있어 지금. 아 성혜 씨. 그냥 머리 아프다고 한 거야. 근데 저렇게 소통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약속을 못 지키는 회사를 왜 믿고 있는 거야? 너한테 작년서부터 소금이 안 됐는데 올해 1월에는 네가 네 될 거라고 그래놓고 좀 더 지나면 두 달 정도 있으면 그 두 달이 지나고 나서 또 연장이 되면 너 그때는 어떻게 또 기다릴 거야? 아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아 아니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물어보잖아. 나 진짜 이거 괜히 나온 것 같아. 멀쩡한 회사도 저 정도로 돈이 안 들어오면 네 아닌 거죠. 보통 관두죠 그러면. 네. 그리고 만약에 경석 씨가 결혼 전에 만약에 아내가 다단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하죠. 못 사잖아 어차피. 나랑 안 살 거잖아.
너도 나랑 헤어지고 그거 할 거잖아. 그 5년 10년 걸릴 돈으로 그걸 어떻게 내가 하고 있냐? 딸은 일을 하겠지. 그 얘기야. 포기하고 딸게 방법을 바꾸라고. 내가 제일 막 문제고 막 그러니까 아우 나 너무 후회다 지금. 나도 지금 나온 것도 집부터 가고 싶다 진짜. 아 또 욕까지 하고 가셨어요. 아 욕 나오지. 다 하고 오셨어요? 네. 잘해요. 그거 잘하라고. 경성님도 와이프 분한테 잘하세요. 저희는 끝났어요. 이제. 네? 저희는 끝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대화가 안 돼. 계속 다단계 해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살아요? 내 자식을 지킬 건지 지금 저 여자를 지킬 건지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둘 중에 누굴 택해야 돼요? 내가 누굴 믿고 살아야 되는데? 둘이 사이좋게 밥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죠? 어제 남자분들끼리 술 드실 때 여자끼리도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조금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어제는 그래도 좀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너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고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도 사기 당해봤거든요. 이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 느꼈어요. 아 성혜님 지금 약간 잘못된 길 가고 있다. 내가 느꼈으니까. 근데 성혜님은 아직 그래도 우리 회사니까 잘 굴러가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건데 이런 계기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뭔가 표정이 수긍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늘 그냥 흘려듣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재윤 씨 눈치 본다. 체했겠다, 재윤 씨. 천천히 드세요. 왜 말아먹고 안 먹어? 먹고 싶지 않네. 사실 첫날 같은데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똑같으니까 네. 이게 자꾸 도돌이 표고 하니까 다 지치죠. 저희도 지치네요, 진짜. 다 먹었어요.